부동산도 2023년 중반까지 부동산 시장에 조정이 있다가 중반부터 회복된다고 하셨는데 네. 이거 갖고 이제 막 전문가분들끼리 단체로 토론도 네. 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할 때는 네. 아, 좀 모르겠다 진짜. 약간 그때는 하락론이 그래도 분위기가 좀 강했던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근데 또 결국에는 교수님께서 맞으신 것 같습니다. 적중을 하셨는데요. 2024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 네. 너무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네. 큰 질문입니다. 큰 질문이니까 제가 좀 크게 시간을 두고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실 때 저는 다른 시장과는 달리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도 매우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본다는 얘기는 가격 그 자체를 본다는 거죠. 가격이 결정되어지는 배경을 보는 건 기본적 분석이죠. 주식시장도. 네. 근데 그 가격의 추세를 계속 보는 거. 그러네요. 등락, 뭐 상봉, 음봉, 뭐 이게 기술적 분석 아닙니까? 근데 뭐 제가 기술적 분석, 주식시장의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을 뭐 제가 어떻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주식시장의 성격은 개인적으로는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보다는 기본적 분석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워낙 등락이 반복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 주식시장에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중장기적인 투자를 저는 지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등락이 반복되는데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와. 그런데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주식시장은 양은 냄비 같지만 부동산 시장은 가마솥 같아요. 한동안 뜨거워지면 잘 안 식어요. 네. 그리고 한동안 식어버리면 다시 안 덮여져요.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네, 그 부분을 동의하신다면 아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그러하구나. 이것을 이제 혹자는 사이클론인 거예요. 사이클을 그린다. 한동안 상승하다가 한동안 하락하다가 한동안 또 상승한다. 이게 사이클론인 거예요. 그죠? 네.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사이클을 그린다라고 한다면 상승하는 곡선 언저리에 있으면 앞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지금 따뜻해지기 시작했으면 한동안 이 가마솥은 당장 차가워지진 않겠네라고 생각하는 게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부동산 시장은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유효합니다. 와.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먼저 말씀드리죠. 기술적 분석을 본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가격을 본다. 가격을 본다. 그럼 가격을 흐름을 계속 쫓아가야 돼요. 제가 23년 경제 전망서가 나왔을 때는 이 그래프가 아마 요지점이었을 거예요. 네. 아마 대략 10월 전망이니까 9월 달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 23년 전망서를 펴시면 부동산 편을 펴시면 이 그래프가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서 잘려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일단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사이클이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확신하진 마시고 기술적 분석을 맹신하진 마시고요. 이렇게 가고 있을 거라고 가정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3년 중반 정도가 되면 반등할 것이다. 여러분의 부동산 시장의 정의가 뭐예요? 혹시 여러분의 부동산 시장, 집값 올랐다 떨어졌다의 정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집값 올랐다 떨어졌다의 집값은 통상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기 집값이에요.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권역의 집값이에요. 그쵸. 혹은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집값이에요. 그 집값은 당연히 천차만별입니다. 아. 당연한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한 40% 정도는 무슨 집값이 반등했냐라고 생각하실 거고 아, 60% 정도는 반등 맞아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게 이렇게 싸우는 지점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그 이 시장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격 등락률이니까 전주 대비 올랐나 전주 대비 떨어졌나를 보여드리는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가
0 이상에 있으면 계속 어떤 거예요? 상승.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이 상승률이 떨어질 때라도 이 구간은 여전히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 속도가 주춤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상승 속도가 강하게 상승하다 상승 속도가 주춤해진다면 사이클이 하락으로 가는 국면이겠구나라고 확정은 하지 않으셔도 가늠은 하실 수 있어요. 그쵸. 기술적 분석으로. 그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상승률이 하락 반전해요. 마이너스 상승률이에요. 이때부터는 뭐예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전고점이 어느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 전고점인 거예요. 그러네요. 떨어지기 직전. 그죠? 그럼 전고점 이후에 가격이 떨어지다가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정점일 때 22년 10월일 때 그때 매매가격 등락률의 바닥을 찍습니다. 마이너스 0.48%. 네. 그리고 이 구간도 어때요?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제가 운달 책방에 그때 자주 출연할 때 저랑 합방도 하고 하실 때 아직 살 때 아닙니다. 아직 살 때 아닙니다. 계속. 23년 1월, 2월, 3월, 4월 계속 살 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5월 정도 되면서부터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알아보실 때가 맞아요. 됐다라고 표현했죠. 맞아요. 알아보실 때. 사실한 뜻이 아니라 왜냐면 집을 2주, 두 달 정도를 알아보시잖아, 통상. 그쵸. 두 달 정도 알아보시니까 알아보실 때가 어느 정도 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마 7월 정도부터는 반등했다라고 말씀을 제가 표현을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7월 말일 기준으로 이 값이 0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 흐름은 아마 체감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조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집값을 견주어서 혹은 나의 주머니 사정을 견주어서 시장을 보시려고 하면 시장을 놓칩니다. 나의 집값이 부동산 시장이 아니에요. 나의 주머니 사정이 부동산 시장이 아니에요. 네. 어떻게 이렇게 높은 금리에 10억을 대출받아서 집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댓글을 제 채널에서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은 시장을 보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의 사정을 보는 거지 전체 시장을 놓치는 거예요. 시장을 보는 자세는 평균을 봐야 돼요. 네. 전체를 봐야 돼요. 나의 집값을 보시면서 나의 사정을 보시면서 판단하면 계속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무슨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단 말이야. 내가 생각하는 물가는 아직도 가혹스럽게 높은데 그렇죠. 물가 상승률은 떨어진 게 맞고요. 물건의 가격은 여전히 오르는 겁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죠. 이 부분은 설명드릴게요. 네. 이 커피 한 잔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라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라요. 아. 근데 물가 상승률은 100%에서 50%로 떨어졌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게 잘못된 겁니까? 통계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물가 상승률은 떨어진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아니에요. 그쵸. 물가예요. 그러네요. 물가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는데 2,000원도 비싼데 거기서 또 오른 게 3,000원이 된 거예요. 맞아요. 내가 체감한 건 3,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체감하는 것은 물가가 이렇게 치솟고 순대국밥 사 먹기가 너무 부담이 되는데 무슨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시장을 놓치는 거예요. 나의 체감과 시장을 구분해서 이해하시고 시장은 그렇게 흘러가는데 나의 사정과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원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이게 많은 대중분들을 뵐 때 지금 집값이 반등하는 것 같습니까?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손 들어보시라고. 네. 그러면 서울에서는 궁금하네요. 대략 한 10명 중에 8분 정도가 상승 반전했다고 손을 들으세요. 네. 두 분 정도는 아직 상승 반전 안 했다고 말씀하세요. 저마다 자기 집을 보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 통계가 맞아요. 네. 그러면 이 두 분은 반등했다고 인정하지 않으실 건가요? 그 평균을 봐야죠. 평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말, 그게 지금 시장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10명 다 반등했다고 생각하면 그런 이견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견이 있는 장세예요. 아직 강한 반등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집살 필요까지는 없으시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강한 반등세가 나타날 그
개연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술적 분석을 또 한번 파고들게요. 제가 이렇게까지 보여드립니다. 기술적 분석을 볼게요. 와. 서울시 집값 등락률이에요. 네. 각 구별 집값 등락률입니다. 가장 강하게 하락할 때 그때가 서울시는 23년 1월이에요. 짙은 파란색. 그죠? 짙은 파란색이 몰려있는 구간이 가장 강하게 하락하던 구간이에요. 하락률이 가장 낮았을 때. 네. 그죠? 그러다가 이 얼음물이 시원한 물로 바뀌죠. 시원한 물이 미지근한 물로 바뀌죠. 그러다가 점점 따뜻한 물로 바뀌죠. 네. 이게 시장의 흐름이에요. 근데 다 한꺼번에 바뀝니까? 송파구가 5월 초부터 바뀝니다. 그죠? 네. 그리고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뭐 양천구, 그리고 강북구나 여러 지역들이 반등해서 지금 이 10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반등한 지역이 반등 안 한 지역보다 훨씬 많고요. 두 개 구를 빼면 반등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딱 그거네요. 그러면 반등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반등한 거죠. 한 거죠. 그렇게 네. 시장을 그렇게 보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소위 짙은 파랑색이 하늘색으로 바뀌고 하얀색으로 바뀌는 이런 흐름은 기술적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사이클이 좀 이렇게 하방을 멈추고 상방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가늠하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런 기술적 분석은 제가 책에다가는 잘 안 써요. 요 얘기 하려고 온 건 아닙니다. 제가 23년 전망서에 집값이 23년 초반까지 계속 떨어지다가 중반부터 반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만큼 수요가 반등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수요 공급을 분석한 거예요.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요. 근데 주택가격은 역시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결정질 거예요. 근데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 지표가 뭡니까? 미분양 주택 건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미분양 주택 건수를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죠. 미분양 주택 건수는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니까 그 가격 등락률의 흐름과 동떨어져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미분양 주택 건수를 강조했었어요. 아마 23년 전망서에서는 제시된 미분양 주택 건수가 여기까지일 거예요. 아마 대략. 네. 이게 미분양 주택 건수가 늘어나는 국면이니까 집값이 계속 추가적으로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했고 제가 23년 전망서를 쓸 때 계산했던 것은 미분양 주택 건수를 계산할 때 공급 개수를 계산해야겠죠. 인허가 건수가 선행 지표니까 공급 물량이 얼마나 될까를 가늠할 수 있어요. 2년 정도 선행합니다. 그걸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수요 측면을 또 분석해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미분양 주택 건수가 20년, 21년 크게 감소하죠. 해소되죠. 이때 집값이 크게 반등하죠. 그리고 22년에 미분양 주택 건수가 쌓이죠. 네. 이때 집값 등락률이 하락으로 전환되죠. 그렇네요. 살포시 증가할 때는 상승세가 둔화되죠. 그리고 강하게 증가할 때는 하락세로 전환되죠. 네. 그리고 이 값이 정점 찍을 때가 등락률이 바닥이에요. 마이너스 0.48%.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정점일 때예요. 이게 다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네요. 거시경제 변수가 톱니바퀴처럼 연결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 분들도 접근하고 분석하는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거시경제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거시경제 변수들이 이렇게 맞물리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 건 거기 책에도 그렇게 뭐라 썼었냐면 미분양 주택 건수가 23년 중반쯤이면 이미 정점을 찍고 완만하게 해소되기 시작할 수 있고 그 해소되기 시작할 때 기준선을 6만에서 6만 5천호로 삼으시면 된다. 이게 네. 위험선이에요. 그걸 초과하면 위험하게까지 증가한 거예요. 이때 가격이 많이 조정된 거죠. 그리고 6만 5천호 밑으로 떨어지는 구간에 매매가격 등락률이 0을 통과해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그걸 23년 전망서에 썼던 거고 네. 그 지점이 이렇게 반등하는 거죠. 그렇게 부동산 시장을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질문까지는 답변 드릴게요. 미분양 주택 건수가 줄어든 이유가 분양률을 줄여서 아니냐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그리고
또 뭐 정부가 사줘서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테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률을 줄인다. 건설사 입장에서 분양률을 왜 줄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분양률을 왜 줄였을까? 분양해봤자 안 팔릴 거라고 그쵸.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면 앞으로도 만약에 안 팔릴 거라고 한다면 지금은 분양률을 줄였어요? 네. 예를 들어서 24년 초에도 잘 안 팔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합니까? 더 줄일 아니 기다릴 것 같은데요, 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분양률을 줄인 게 미분양 주택의 해소를 설명하지 못해요. 그리고 분양률을 줄인 것 자체가 시장에 공급된 공급량을 결정진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서도 의미가 있어요. 시장으로서는. 이해가시죠? 네. 이게 첫 번째 작은 희박한 증거고요. 두 번째 좀 강한 증거를 댈게요. 강한 증거는 제가 그냥 산수로 얘기하겠습니다. 산수예요. 산수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미분양 주택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7만 5천 호까지 쌓였어요. 네. 근데 아파트 건설사들이 이만큼을 추가 분양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근데 분양률을 30%로 줄였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만큼 다 공급 안 하고 요만큼만 공급하겠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럼 7만 5천 호에서 요만큼이 추가 공급되면 네. 미분양 주택이 자연으로 감소합니까? 아니요. 안 갈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주택이 줄었다는 얘기는 이것도 줄고 요만큼도 줄었다는 얘기는 아... 그 이상의 수요가 있다. 발생했다는 거예요. 왜 그 통계를 반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미분양 주택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건설사들이 분양률을 줄여 물론 분양률을 안 줄였으면 이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을 수는 있죠. 그럼 어쨌든 분양률을 줄여서 추가 분양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분양한 게 아니에요. 분양률을 줄인다는 게 미분양 네. 주택이 자연 감소된다는 게 조금이라도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한 건 한 거니까. 어쨌든 공급한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공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월보다 미분양 주택이 줄고 또 전월보다 줄고 이 그래프 다시 한번 보세요. 전월보다 줄고 전월보다 줄고 전월보다 줄고 6개월 연속 주는 이런 현상은 결과적으로 수요가 발동한 거라고 해석하시면 좋아요. 그러네요. 이해가시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통계 자체를 그냥 꼬아서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할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리셀 시장에 농구화를 사고 싶어요. 근데 농구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분명 1,000명 정도 있는데 아무도 이 시장에 안 내놔요. 그래서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근데 사고 싶은 사람은 2만 명이에요. 만약에 가격이 어떻게 돼요? 폭등하겠죠. 폭등하죠. 네. 분양률을 줄였지만 시장에 공급된 물량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격은 반등하는 거잖아요. 네. 분양률을 줄였거나 안 줄였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시장에 나온 공급량과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요가 이 수요와 공급을 결정짓는 거고 그러네요. 수요가 그 공급된 시장 공급량보다 많으면 여러분 새우깡 사려고 편의점 갔는데 새우깡이 없어요. 그게 공장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이게 세상에 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장소에 그 사막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그 시장에 나온 공급량과 수요가 결정을 짓는 거예요. 집을 좀 매수하는 거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하셨는데요. 네. 아까 그 매매 가격 변동률인가요? 그 그래프를 보여주실 때 네. 이렇게 양으로 가는 예. 그 기울기가 좀 보이면 네. 그때는 이제 조금 사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일단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질문에 OX로 답변드리면 사셔야 되죠. 아... 왜냐하면 반등은 한 거니까. 네. 그리고 반등한 흐름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무리하게 사지는 마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과도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시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률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네. 가감을 해보시면 집값 상승률 정도보다 이자 상환 부담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사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승률이 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리고요. 여러분이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 사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간혹 이 반문 중에 또 많은 반문이 고금리가 지속된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집값이 오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셔요. 맞아요. 그 부분 너무 훌륭한 질문이셔서 제가 답변을 미리 제가 선빵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댓글 다실 것 뻔해서. 고금리 때문에 많이 못 사시는 거예요. 2천만 가구가 있다면 혹은 5천만 명의 인구가 있다면 고금리 때문에 많이 못 사시는 거예요. 네. 근데 고금리 때문에 고금리와 무관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호주머니, 나의 집을 보지 마시고 시장을 보시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고금리 때문에 못 사시는 분이 계세요. 인정합니다. 근데 아무 대출 없이 사실 수 있는 자산가들이 많아요. 돈을 그동안 저축의 형태로만 갖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집값이 반등하면 그 집값의 등락률이 지금의 저축률보다 저축이자율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한다면 고금리여도 대출 없이 집 살 수 있는 사람의 분류가 있고요. 대출을 끼더라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가계대출,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집을 사야 되는데 2억만 대출받으면 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대출 끼고 사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5억이 있는데 10억을 어떻게 대출받으라는 말입니까? 맞아요. 그런 분들까지는 다 매수로 연결되기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강한 반등세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상대적으로 저금리일 때랑은 좀 달라요. 강한 반등세는 어렵다라고 네. 말씀드리고요. 또 여러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의 집값이 높을까요? 내년 이맘때의 집값이 높을까요? 이거는 비전문가 분께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에요. 지금 23년 10월의 집값이 높을까요? 24년 10월의 집값이 높을까요? 뭐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너무 어려운데요. 그냥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그냥 찍어보세요. 저는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네. 오르거나 뭐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이게 뭐냐면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그래프, 거시경제 변수로 알 수 있는 게 주택가격 전망 CSI예요. 그러니까 23년 10월의 집값이 24년 10월의 집값보다 낮을 거야, 내년엔 더 올라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성이 조금 더 많아요. 떨어져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100을 기준으로 100을 밑돌면 떨어져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더 올라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은 구택 구매 의사를 자극할까요? 안 할까요? 자극을 좀 하겠죠. 네. 앞으로 지금보다는 더 오를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특히 일종의 공포감도 들죠. 나 이 상승장에 집 못 사서 또 놓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걱정? 그걸 Fear of Missing Out, FOMO 현상이라고 하죠. 네. 그런 집값 상승의 흐름이 있을 때 그럼 나도 사야 되나 하는 생각들이 맞물리면서 가마솥처럼 달궈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마솥이 엄청 뜨겁진 않을 겁니다. 아... 네, 그렇게 전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그동안 현금 가지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네. 2024년은 어떤 포지션이 좀 적절할까요? 아, 일단 22년 전망서 가지고 왔을 때는 그냥 조건 없이 무조건 현금 가지시라고 했었고요. 네. 네, 무조건 현금. 네. 주식 가지 마세요. 부동산 하지 마세요. 네. 현금 갖고 계세요. 그래서 23년 때는 스탠스가 좀 바뀌었죠. 23년 때는 금리는 높아지지만 어쨌든 주가는 바닥 찍고 2500선에 가깝게는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늦게 들어오시는 분은 강한 상승장을 못 보고 또 하락장도 강한 하락장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가질 때 여러분이 좀 적극적인 공격적 투자자라고 하신다면 주식 비중을 좀 가지셔도 좋겠고, 근데 안전 추구형 투자자라고 한다면 여전히 현금이 좋다라고 의견을 드렸었어요. 23년 전망이. 네.
24년 전망은 네. 아, 조금 더 시장에 비중을 둬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와. 그대로 시중금리는 조만간 정점을 찍고 떨어질 거예요. 기준금리가 추가적인 인상이 없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시중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미국 셧다운을 놓고 굉장한 공포감과 불안감이 휩싸이다 보니까 미국 국채금리가 막 상승했거든요. 네. 그리고 기준금리 더 인상할 것 같아 하니까 그런 것도 또 다 상승 요인이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셧다운이 정말 시작된다. 그러면 다시 공포감이 들 겁니다. 아. 적어도 일시적으로. 특히 제 생각에는 셧다운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금 임시 예산안만 통과된 거잖아요. 본 예산은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11월 중반까지 이 셧다운이라는 불확실성을 해결한 게 아니라 지연시켜 놓은 거예요. 시간을 번 거예요. 임시 예산안을 가지고. 네. 45일 정도. 근데 11월 중순 정도가 되면 만약에 그때까지 본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다시 공포감이 또 돌 겁니다. 셧다운 정말 시작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쯤에는 또 국채금리가 치솟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셧다운이 해결이 돼요. 예산안이 통과가 돼요. 그러면 또 불확실성이 확 꺼지죠. 그럼 국채금리가 치솟던 것이 다시 떨어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여러분 이제 채권 투자를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국채 투자를 비중을 좀 늘린 것도 괜찮겠다.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셧다운이라는 문제를 제껴두고 그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으니까 제껴두고 금리의 관점에서 보면 셧다운이 실제 단행된다. 그럼 생각보다 미국 경제에 타격이 있을 거예요. 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타격이 있으면 그러면 그것 자체가 금리를 인상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예요. 그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또 없다의 무게를 둬도 돼요. 네. 이해가시죠? 네. 그런 경향도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셧다운이 전개된 다음에는 좀 공포감이 그때 일시적으로 들겠지만 그 지점에는 여러분이 뭐 선택을 하셔도 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 미국의 이제 뭐 경기 침체 이슈도 있고 네. 중국발 뭐 경제 위기 이런 네.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한 가운데 한국 경제는 이제 그 대외 의존도가 높은 네. 축에 속하는데 네네. 한국 경제 또 전망을 해주실 때도 보면은 예. 정리해주실 때 보면 경제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잖아요. 네. 24년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나쁜 게 아닌가 뭐 이런 우려도 드는데 네. 어떤가요 좀? 23년은 유독 한국 경제가 나빴고요. 네. 24년은 다 같이 나쁩니다. 그래요? 네.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세계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요. 네. 한국 경제 성장률은 점처럼 제자리로 돌아오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아, 근데 그렇군요. 23년 경제 전망서에도 한국 경제,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아니고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전망을 했었어요. 네. 첫 번째 트렌드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였어요. 근데 한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23년 중반부터 왔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근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의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24년에 오죠. 그걸 한번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지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제시해드리면 첫 번째는 경기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물가를 봐야 되죠.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경제 성장률의 이 추이가 어때요? 22년 둔화, 23년까지도 좀 둔화에 가까운데 경기 침체와 어중간한 선이죠. 네. 근데 24년은 경기 침체입니다. 아. 평년 성장률을 밑돈 채 L자로 꺼져가죠. 네. 이게 세계 경제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경제 위기 2020년과는 다르지만 L자로 점점점 꺼져가고 평년 성장률을 밑돈 채 움직인다. 이 경기 침체의 개념이에요. 네.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같이 공존하느냐,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정의에 부합하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 상승률은 보시는 것처럼 24년까지도 안 잡힌 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와 고물가, 인플레이션이 병존하는 구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한국 경제는 어떻느냐, 이 질문이신데 조금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이렇게 그때도 질문 드렸는데 또 질문 드려볼게요. 물가가 치솟아요. 소득도 같이 늘어나요. 네. 이거는 어때요? 괜찮죠. 괜찮죠. 네. 같이 느니까. 네.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소득이 좀 줄어들어요. 그럼 물가도 같이 떨어져요. 네. 이거 어떻습니까? 그것도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네. 둘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견딜만한 거예요. 이게 디플레이션입니다. 근데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만 줄어든다. 와, 최악이죠.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가 2%고 그걸 상회하면 고물가예요. 근데 23년부터 보세요. 물가 상승률은 계속 고물가죠. 네. 그죠? 24년에도 안 잡힌 채 유지되죠. 네.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경기를 볼게요.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을 보면 2%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에요. 그걸 밑돌면 경기침체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네. 잠재성장률도 채 안 되면. 근데 언제부터 밑돌았어요? 23년부터 밑돌아요. 네. 그래서 한국 경제는 23년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22년은 뭐예요?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니까 이건 인플레이션 경제예요. 구분할게요. 아, 네. 22년은 인플레이션 경제고 둘 다 2를 상회하니까. 네. 근데 둘 다 2를 하회하면 디플레이션이겠지만 23년은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은 처음 경험한다. 아, 처음 경험해요. 그래서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 아...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의 일종이에요. 경기 침체이면서 소위 저물가이면 경기 침체인 거고요. 경기 침체이면서 고물가면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경기 침체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다 해서 23년 전망서에 그 부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 라고 했고 그때 전망했던 것보다 더 강한 경기 침체가 온 거죠. 그때는 제가 1.6에서 1.7% 정도로 전망했는데 네. 그 전망 중에 시나리오 중에 가장 나쁜 최악의 시나리오가 1.4%였거든요. 네. 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1.4%로 가고 있죠. 지금 현재. 네. 근데 24년 경제를 보면 역시 고물가라는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24년을 마주하니까 역시 저성장 고물가가 고착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 네. 그래서 실물경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더 역동성이 사라지거든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더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역동성이 헤쳐지거든요. 그래서 뭐 좀 또 역시 죄송한 편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이러다가 우리도 장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게 두 번째 한국 경제 트렌드로 장기 침체 오나인데 뭐 안타깝게도 장기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많이 고조된 겁니다.